오늘 아침 말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 방해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는 항상 반대가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항상 이런 반대가 동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그 지금 갈등은 유다 족속과 사마리아인들과 사이의 갈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스라엘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이 누구인가 하면 그들이 설명한 것처럼 2절 하반부에 보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라고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개 부족의 그 남은 자들, 그리고 에살핫돈 왕이 이 민족을 정복하고 지속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본국에서 아수르 사람들을 이리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혼혈이 일어나게 된 그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결국은 유대인들, 유다인들과 사이에 갈등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결한 자들이 순결한 자들에게 접근하여서 성전 건축 참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첫째로는 그들 마음에, 사마리아인들 마음에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이 되면 그 명성이 결국 자기들의 신앙 체계를 넘어서고 삼킬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채택한 혼합신앙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겠다,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데 참여하고 이 성전이 너희 것도 되고 우리 것도 되고 공동의 것이 되게 하자, 그런 마음의 동기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동맹의 요청, 함께 참가하겠다고 요청하는 이것은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강력한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나라는 아직도 안정이 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도 걸음마 단계의 그런 시작에 불과한 이 나라에서 대적이 생기게 되면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모로 보나 지금은 대적을 만들기보다는 평화를 추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이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볼 때는 위험한 동맹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대담한 고립을 취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거절하면 그들이 대적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고 그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혼합 종교로 가게 되고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그 영적인 그런 삶에 분명한 타락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그들의 결정을 3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리더들의 대답에는 모호함이 없고 주저함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임무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임무는 부패로 끝날 연합을 하는 것보다 그런 데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그들의 이 결정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분란이나 결과에 대하여서 맞설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 지도자들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간결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이런 어려움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항상 교회는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장을 하여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우리가 분란을 만들지 말자. 지금 평화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북마크하고 우리 야고보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한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화평이 먼저고 성결이 두 번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결이 먼저고 화평이 두 번째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지도자들은 그런 지혜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것이 먼저다, 순결한 것이 먼저다, 혼합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것이 화평이다. 그래서 먼저 분란의 요소를 없애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순결을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의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발생할지라도 분리가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철저하고 단호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우리에게 이것이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용서하라고 하였는데 화목하라고 하였는데 이것과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순결을 지켜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단호함을 보이는 것과 이 사이에 갈등의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안에 해당이 되는 걸까? 이것이 정말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냥 분란을 없애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그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것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두 사이에 혼돈이 생겨지고 말게 됩니다. 신앙의 근본, 성전 건축을 근본부터 흔들려는 방해의 손길이 바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성전을 짓지 마라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었던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로 가자라고 다가오는 그런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적자들은 귀한 공동체의 정착을 막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 보면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 관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반대에 부딪혀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은 지금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제가 한 5년 좀 넘게 이 교회에 있었는데 수시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은 교회에 존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 그 공동체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호하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성전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결국은 그 성전의 중요성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뭐냐? 바로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일,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그 일, 그 일을 하면은 항상 반대 세력이 있고 또 이 같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런 반대들이 있다. 그러므로 고요한 것이 오히려 교회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이런 세력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 반대들이 성사가 되지 못하도록, 믿음의 삶에 이런 불순한 그런 세력들이 지배를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재건의 시작,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방해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동맹하자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좀 혼합해서 가자, 뭐 그렇게 별나게 하느냐,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야고보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첫째가 성결이다, 그 다음이 화평이다라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합적인 세력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가자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에 반대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로에서부터 귀환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방해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그 세력들, 혼합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동맹하자, 연합하자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나라는 안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은음으로 보나 평화를 추구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리더들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순결의 문제인지 아니면 화평의 문제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참 이러한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류를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보이신 지혜, 첫째 성결이요 다음에 화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붙들고 세우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